네, 안녕하세요. 선데이탐 시작합니다. 보스 MT2 와자입니다. 와자 시리즈. 와자 시리즈는 메이드 인 재팬이라서 좀 가격대가 좀 있어요. 짠! 오, 메탈 존. 나의 고등학교 시절에 그렇게 울부짖었던 메탈 존이에요. 메탈 존 와자 시리즈. 진짜 이건 사운드 진짜 궁금하긴 하다. 우리가 생각하는 메탈 존의 그 사운드가 있잖아요, 익히? 그 사운드와 또 어떻게 또 다를지 좀 많이 궁금합니다. 여기 이렇게 굉장히 많게 있고, 이렇게 겹겹으로 노브가 되어 있어요. 네, 안쪽으로도 이제 데시벨, 이퀄라이저 데시벨 조절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. 여기 토글 스위치로 S랑 C랑 이렇게 되어 있네요. 하나는 이제 스탠다드겠고, 하나는 뭐 커스텀, 네, 이렇게 있겠죠. 와, 이거 레벨, 디스트, 아, 디스트 양. 오케이, 오케이. 자. 와, 이거 그냥 메탈 존에 이거 박아놓은 딱 그, 이 주황색 이로, 이 글씨 색깔이 저는 이것만 보면 뭔가 손이 떨리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. 390g. 네. 와자 시리즈 메탈 존 사운드는 어떤지 들어보겠습니다. 잠시만요. 네, 안녕하세요. 샌다기 템의 송지아입니다. 네, 리뷰 도우미 김병호입니다. 네. 자, 메탈 존. 이게 MG. 뭐 중국에서만 600만 대 팔렸다 그러나? 아하. 이게 거의 뭐, 네,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. 그렇죠. 이게 DS1 있잖아요. 네. 디스토션. 그거랑 거의 비등비등하게 진짜 인기가 엄청 많았죠. 예, 네. 그 아주 옛날에 뭐 상해에 공연을 네. 하러 간 건 아니고 네. 그냥 그 악기박람회 그것도 알고 아는 형님이 간다 그래가지고 네. 그냥 따라갔어요. 그냥 관광차 뭐 맛있는 거 사준다 그래가지고 네. 그냥 갔는데 락 밴드가 있어요. 네. 근데 그 중국 분들로만 돼 있는 락 밴드가 아니라 좀 영국 사람도 한 명 있었고요 밴드에. 아, 밴드 멤버가 예, 그래갖고 그걸 보는데 되게 잘해요. 막 그 기존에 있는 노래 커버 밴드인데 잘하는데 기타 두 명이었거든요. 베이스 기타 둘, 키보드, 보컬, 드럼 뭐 이렇게 돼 있었는데 상당히 좀 많은데 이렇게 봤어요. 이펙트 못 쓰나. 네네. 둘 다 메탈 존이야. 아 정말? 그 앰프는 못 썼어요. 앰프? 앰프는 생각이 잘 안 나는데 그냥 마샬 계통인 것 같아요. 조그만 걸 이렇게 쓰고 되게 큰 맥주 먹는 데였는데 멋있었습니다. 아, 그렇죠. 중국이나 아니면은 뭐 대만, 필리핀 이런 쪽에 그런 펍들이 되게 네. 많잖아요. 그런 데서 이제 커버하는 밴드도 굉장히 많은데 진짜 이 메탈 존을 너무 많이 썼. 저도 그걸 본 적이 있었거든요. 아니 좀 뭐 딜레이도 있고 뭐 이래야 되는데 메탈 존. 그렇지. 그래서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굉장히 많이 썼고. 아이 그럼요. 네, 이거 없으면은 뭐 거의. 고등학교 동방에 하나씩 다 있었던. 예. 네. 이게 좀 뭐 저도 보스를 많이 써서 뭐 역사라고까지는 아니고. 네. 처음에 헤비메탈이 나왔어요. 네네. 아 그러니까 HM 헤비메탈 그거 참 우리 그 소리. 네. 헤비메탈 소리가 원래 그렇습니다. 네. 우리가 컴퓨터로 보정을 전혀 안 해요. 아 네. 그 전번에 했던 헤비메탈 소리가. 헤비메탈 HM2. 예. 그게 네네. 그냥 원래 그렇게 찌그러집니다. 그냥. 아 네. 그런 소리였고요. 그 다음에 나온 게 메탈라이저라고 나왔어요. 메탈라이저. 메탈라이저라고 나왔는데 그게 메탈존의 좀 형님뻘이에요. 네네네. 그것도 되게 비쌌어요. 아. 만약에 헤비메탈이 10만 원이면 메탈존이 한 15만 원. 아, 네네네. 그러다가 메탈 이게 나왔는데 한 20만 원 가까이 했어요. 아, 메탈존이 제일 비쌌구나. 예, 제일 비쌌어요. 예. 나 이거 되게 싸다고 생각을 했어요. 아, 그때는 그때. 비싼 게 워낙 많아갖고 싼데. 그 어차피 디스토션인데 네네. 디스토션이 20만 원이야 막 이랬으니까. 아, 그렇죠. 그쵸. 아, 메탈존은 거의 뭐. 진짜 할아버지 뻘 되는 지금 뭐 그런... 91년도에 나왔다고요? 네네네 91년도에 나오고 지금 한 25년 거의 30년이 됐네요. 네. 와... 와우. 그래서 이거는 지금 와자 시리즈로 네. 새로 나왔고요. 야... 얘는 20년도 12월에 와... 새로 출시된 와자 크래프트 시리즈입니다. 네. 네. 그래서 더 비싸겠군요. 네, 더 비싸서 31만 5천 원. 아... 네, 30만 원이 넘어가네요. 기분 좋은 가격이. 네, 근데 어쨌든 이 친구는 그 보스라는 브랜드 안에서 태어난 친구이기도 하고 그렇죠. 그 브랜드의 그 퀄리티가 좀 있기 때문에 네. 네, 가격대가 좀 그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.
네. 사운드가 되게 궁금한데 우선 메탈존의 사운드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좀 조금 비교를 하면서 들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마침 네. 사장님이 이걸 준비해 주셨는데 아메리칸 프로페셔널 2 험싱싱이에요. 험싱싱. 그래갖고 싱글로 쳐도 메탈 소리 나고요. 네네네. 험버커 쳐도 메탈 소리 나요. 네. 처음에 네. 싱글로 도전해 볼까요? 네, 최대한 메탈존의 사운드를 들려주세요. 네. 저희는 뭐 이렇게 보정을 하거나 하지 않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의 소리를 들려드리는 버즈비입니다. 네. 자, 이게 팬더 트윈 리볼브고요. 네. 극과 극의 앰프죠. 팬더 기타, 팬더 앰프, 메탈존. 아, 지금 전혀 안 어울리는 조합입니다. 사운드. 말로만 해도 이상해. 뭔가 이렇게 말로만 해도 뭐 이렇게 한 세 개가 따로 있는 네. 그런 느낌. 이렇게 합쳐 볼게요. 네. 이게 싱글 코일인데 프론트 픽업인데 이런데 리어 픽업으로 바꿔보겠습니다. 좋다. 좋다. 생각보다 좋아. 내가 생각했던 사운드보다 좀 좋은데. 그게 되게 메탈릭했었는데 되게 네네. 뭔가 되게 좋은데요? 원래 여기가 스탠다드로 하면은 옛날 메탈존들이. 네. 그래서 이것도 한번 들어볼게요. 자, 됐고요. 자, 스탠다드. 맞아. 이랬어. 이제 커스텀으로 바꿔볼게요. 좋다. 좋다. 그 커스텀에서는 약간의 그 미들부에 항상 그랬어. 항상 뭔가 그 힘 댐핑을 조금 더 가미하려고 좀 많이 노력한 게 좀 보였어요. 이 전에 와자 시리즈를 했을 때도 거기에서도 좀 뭔가 미들부가 살짝 올라오는 네, 그런 사운드를 좀 들어보는데 보통의 커스텀을 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복각을 한 것 같아요. 네. 이거 다 좋네. 그러니까 이게 디스토션 살려면 이거 사야 되겠다. 디스토션을 네. 아 그렇죠 그렇죠. 네, 근데 이거. 이게 메탈에 그때 헤비메탈 할 때도 그랬고 네. 그 끝에 나오는 그 메탈만의 그 성향 있잖아요. 그 성향을 좀 과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. 예, 예. 근데 얘는 그래도 그때 헤비메탈 했던 것보다는 좀 주네요. 이거는 조금은 조금 수그러들어서 넣어있는 그런 사운드인 것 같아가지고 이거는 그래도 호불호가 그래도 없지 않을까. 예, 좀 적지 않을까. 네. 우와. 근데 메탈존만 쓰셨던 분들은 진짜 메탈존에서 벗어나올 수가 없죠. 네네네. EQ가 이게 네 단계로 되어 있네요. 네, 여기 보시면 네. 레벨하고 디스트가 양쪽에 있고요. 안에 이퀄라이저 해가지고 여기 데시벨하면 하이, 그러니까 이 바깥쪽이 로우고요. 예, 이 안쪽에 올라온 게 하이입니다. 아. 그리고 여기에 있는 EQ는요, 얘는 바깥쪽이 미드. 예. 미드 프리퀀시고 예. 안에가 그냥 미들. 아하. 안에가 그냥 미들이고 예. 안 바깥쪽에 미들을 프리퀀시를 쭉 올려주네요. 네. 이렇게 되어 있어요. 그래서 각자 미들부의 그 데시벨의 양을 좀 이렇게 나눠서 바꿀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. 커스텀에다 놓고 미들을 조절하면 미들이 엄청 세지겠다 이거. 그렇겠죠 예. 아마. 네. 그럼 한번 해볼까요? 예. 마샬로 바꿔서 해볼까요? 예. 네, 갑니다. 와.
막... 아니 미드를 올리니까 그 자글거림이 예. 오히려 감쇄하네요. 어. 와우 밟은 것 같아. 아 진짜 이거는 필터 효과도 조금 야, 있어가지고 있어요. 좋네요. 네. 야, 이거 그리고 잘 만들었다. 디스트 양을 제가 조금 보고 싶어가지고 예. 노브 한번 좀만 돌려볼게요. 아 얘는 아, 좋다. 어 뒤에 그 자글거리는 피크 뜨는 느낌은 진짜 없어요. 진짜 와 오 되게 좋네요. 그리고 지금 디스트의 양을 좀 줄였더니 예. 그냥 좀 블루지한 좀 드라이브까지의 느낌? 까지도 나요. 어 네. 그래서 얘 메탈 존이긴 하지만 색깔이나 이런 걸 자기가 좀 만들어가지고. 아, 뭔가 다른 뭐 굳이 메탈이 아니더라도 네. 진짜 디스토션으로 예, EQ가 많아가지고 아주 뭐 쓸모가 다 있어요. 네네 예. EQ 조절이 어차피 본인이 색깔을 만들면 예. 되는 거니까 예. 뭐 되게 좋네요. 예. 이거를 그럼 프론트 해보고 예. 한번 이 EQ의 안쪽에 베이스랑 이걸 좀 빼볼게요. 진짜 그냥 그 이퀄라이저 박스에서 이거 움직이는 거 그런 거 같아. 네, 프리퀀시가 완전히 잘 먹네요. 야 이거 좋다. 이게 뭐냐면 미들 우선은 미들을 가장 키워 놓은 다음에 예. 그 미들의 양이나 이런 예, 거를 이렇게 옮기는 예. 앞에서 예, 그런 역할이라서 미들이 예. 줄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이 미드 프리퀀시가 먹지가 않아요. 그렇죠. 예, 그래서 미들의 양이 좀 많을 때 그때 이제 사운드의 변화를 느끼실 수가 있는 거니까. 근데 필터링 효과 주고 싶을 때나. 예. 그럴 때 이거 사용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진짜 잘 만들었네. 이렇게 하나만 해놓고 거의 움직이질 않아. 그러니까, 메탈 소리나 하면 되니까. 왜냐면 저 고등학교 때 선배님들이 네. 이거 노브 만지지 마. 맞아. 내가 만든 내가 또 만든 거니까. 메탈 소리만 나면 돼. 노브 만지지 마. 너 소문 나면 만지지 마. 이렇게. 그랬었어요. 그래서 저는 그 고등학교 때 이런 거 사용할 때 이펙터를 그렇게 막 많이 만져보고 하지 않았고 그래서 그게 좀 한이 됐나 봐. 아 그렇죠. 그래서 내가 이펙터를 사면서 그게 그냥 그러다 보니까 그 저거 네. 막 멀티 폭탄 만드시고 막 그랬잖아요. 아 그렇죠. 내가 멀티로 시작했죠. 이제. 예, 그 네. 10대 때 20대 때 못했으니까 다 써보고 싶다. 다 써보고 싶다. 아,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가지고 아 잘 찾아오셨네요. 어제 썬데이 네. 이어타임까지 힘든 여정이었습니다. 아 그렇죠. 네. 그래서 와 이거 진짜 그게 표준 모드에서는 스탠다드에서는 예. 좀 노이즈가 예. 조금 감소를 시켰대요. 노이즈를 그리고 좀 선명도를 좀 높였다고 해요. 원래보다 한번 그냥 한번 예, 대충 예. 들어보면 마샬로 할까? 스탠다드. 아 노이즈가 없네. 없네. 아 좋네요. 오. 오, 자 좋다. 원래 메탈 존이라고 하면은 그 너무 시끄러 그 이제 화이트 노이즈. 야. 근데 이게 없네. 잘했네요. 아 그래서 업데이트를 그렇게 한 거구나.
그래요, 그래요. 그리고 이제 커스텀은 로우엔드 이제 풀 트로틀 게인이 톤이 있어서 아까 들었다시피 왕창 게인. 예, 왕창 게인과 그 미들 영역에 좀 더 광범위한 레벨이 좀 게인 톤이 좀 더 업그레이드 됐죠. 예. 그리고 클린 앤 클리어 톤의 프리미엄 버퍼를 버퍼, 장착을 했대요. 이게 버퍼 바이패스죠. 장착을 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메이드 인 재팬. 네, 메이드 인 재팬. 네, 이라는 거. 와, 진짜 두껍고 메탈 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이제 디스트에 관해서 조금 더 좀 광범위하고 좀 넓은 네, 사운드를 좀 원하시는 분들은 메탈존 사운드도 굉장히 잘 맞으실 것 같으니까 네, 사용하셔 뭐, 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. 뭐 저 북이 듀얼렉티파이어나 네. 마샬 2000이나 뭐 이런 거 쓰시면 네. 굳이 디스토션을 따로 쓰시는 것보다는 좀 옛날 걸 쓰시는 게 좋은데 저런 다크한 앰프 있죠. 그냥 집에 있는 거 복스나 뭐 트윈리벌브나 아니면 그냥 뭐 좀 좀 저렴한 앰프 똘돌이 같은 거 네, 그런 거에는 이걸 따라갈 자가 없어요. 아, 그렇죠, 그렇죠, 그렇죠. 맞습니다. 달돈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. 원래 얘는 그 자리에 있었던 아이이기 때문에 예. 항상 그런 식으로 썼었었어요. 예, 항상. 근데 지금은 좀 업그레이드가 많이 돼가지고 지금 좀 고급적인 느낌도 예. 조금 묻어있는 것 같아서 예. 기분이 좋고요. 그리고 예. 메탈조에 대한 좀 색, 좀 관념? 예. 개념이 저는 살짝 바뀌었어요. 저도. 어. 그냥 이게 그냥 밟으면 메탈이었는데 이거 좀 만져야 돼. 네. 그렇죠. 이게 만지면서 나만의 또 사운드를 메탈존 안에서 바꿀 수 있다는 거와 네. 사운드 퀄리티도 굉장히 좋아진 것 같아서 이제 기분이 좋았습니다. 제가 네. 한 줄평 주시죠. 보스존 이렇게 드리겠습니다. 보스존. 우리는 다 보스 안에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. 아, 그렇죠. 그 맞아요. 네. 어디 벗어날 수가 없어. 네. 저도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메탈존 네. MG. 네. MZ. MG 세대를 위한 메탈존. 네. MZ 세대 이거 잘 모를 수도 있는데 누가... 한번 써 보십시오. 아, 그렇지. MZ 세대는 몰라 이거를. 네, 뭐, 예. 아, MZ 진짜. 아, 이게 MZ 세대 존이구나. 네, MZ 세대 존이에요. 야. MZ 세대 존. 네, 좋네요. 네. 근데 왜 MT 이게 약자를 이렇게 해 놨어? 메탈로 해 놨어. 메탈로 해 놨어. 아니야, MG로 해 놨어요. MG로 해 놨어. 네. MZ로 해 놨어. 그렇죠. 네. 네. 버즈비는요. 네. 이제 톤 변화나 이런 거 왜곡 없이 저희는 네. 그대로 된 톤을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네. 조금 시끄러울 수도 있어요. 어떻게 들으면 그렇죠. 이게 너무 보정을 날거가 들리기 때문에 예, 근데 보정을 안 하고 들려주는 게 네. 저희한테는 이제 뭐, 그 본연의 의무죠, 네, 사운드로 들려드리는 거니까 몇 대 몇? 8.5 9.0 네. 자도 저도 점수 많이 드렸습니다. 꼬집은 메탈 이러면 한 7.5? 네네네 맞아요. 그리고 여기에 대한 가변성이나 예. 이런 것들이 조금 덜했으면 이건 역시 쓸 때 범용성에서 좀 예. 많이 아쉬웠을 텐데 진짜 메탈만 해야 되겠다. 그렇죠. 예. 이렇게 될 수가 그랬었는데. 그러니까 그랬었는데 예, 진짜 메탈만 했어야 되는데 달라졌다니까. 예, 많이 달라졌어요. 그러니까 이게 와자가 되게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만든 맞아요, 이펙터구나라는 게 또 느껴지죠. 예. 자, 보스에서 나온 와자 시리즈에서 메탈존 MT2W 해봤고요. 예. 다음에도 보스일까요? 네, 저희 보스 존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한 몇 달 걸릴 것 같은데 네, 보스에 대해서 좀 파고 또 파고 막 이렇게 해야 될 거 파고 네,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. 네. 네, 다음 시간에 더 멋진 기회와 함께 찾아뵙도록 할게요.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요. 유튜브에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됩니다. 안녕.